지상 80m의 아찔한 고층 건물.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 18mm 높이에 자신의 온몸을 맡긴 사람들. 추락의 위험은 한시도 이들을 떠나지 않는다. 우린 연습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면 끝이에요. 빛 한 점 들지 않는 터널 안. 매캐한 매연 속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쏘아대는 물줄기. 그러나 몸을 피할 곳이 없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집에 가보면 아예 새까맣게 나와요. 봄맞이는 수족관에서도 이루어진다. 1100평 규모의 대형 수족관. 제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차디찬 물속. 숨이 가빠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된다. 청소는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진다. 뭐 거의 패닉상 태죠. 도심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그들의 숨은 땀방울을 만나본다.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있는 초고층 빌딩은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다. 서울의 중심과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 그들이 있다.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80m의 상공 위. 건물 외벽의 먼지를 제거하는 사람들이다. 이 수상층인데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점처럼 보이는 아찔한 높이. 건물 아래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뭐를 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구조를 보고 있어요. 밑에 내려갈 때 건물마다 구조가 다르니까 미리 이제 어떻게 타야겠다 하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건물의 외관과 간판 같은 장애물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작업의 첫 걸음이다. 본격적으로 외벽을 탈 준비가 시작된다. 우비 재질의 작업복과 로프를 연결할 안전띠, 그리고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는 필수다. 고층 건물 위에 외줄 타기. 한 채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곳이다. 빌딩에서 창문 열어놓은 데 가끔 있거든요. 그쪽에 화분을 든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거나 로프가 화분을 건드리면 머리 위로 떨어져요. 최소한의 보호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로프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18mm 로프 하나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 저희가 이 로프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요. 항상 장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요. 그래서 항상 좀 로프 좀 이런데 터진데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끈. 로프가 약간이라도 손상됐거나 끊어질 조짐이 보이면 바로 교체한다. 로프는 이들에게 생명줄과 다름없다. 이건 이제 젠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작업하는 거예요. 좁고 얇은 나무 널빤지가 이들이 디딜 곳의 전부다. 고층 건물의 꼭대기, 폭이 채 1m도 되지 않는 옥상 난간을 평지처럼 걸어다니는 이들. 안전한 곳을 찾아 로프를 고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오, 위험해. 7명의 작업자는 각자 자기의 작업 위치를 파악한다. 철줄 내려봐. 자리가 어디로 가냐. 외줄은 한 번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불편해진다. 시작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줄이 한참 내려가세요? 예, 이거 100m 선인데 거의 다 내려가야 돼요. 줄의 시작부터 저 끝까지가 이들의 작업 구간이다. 각자 자신의 로프를 안전한 곳에 묶는 작업자들. 줄을 묶을 때도 이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팔자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주면 잘 풀리지 않고 줄이 더욱 견고해진다. 이거는 타게 되면 줄이 조여져요. 네, 그래가지고 풀릴 일은 없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노하우가 있다.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에 수건을 받쳐준다. 간단하지만 이들에겐 생사가 걸린 일이다. 여기가 표면이 날카롭고 하면은 로프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걸레나 딱딱한 플라스틱, 나무 재질. 그 다음으로 작업자들이 젠다이라 부르는 안전판과 로프를 연결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아슬아슬하게 공중에 떠 있는 안전판.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다. 야, 용수야. 네. 네 지금 그거 잘못 내렸나 봐, 네가. 모두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청소 도구를 실어야 하는데 물통의 무게만 자그만치 20kg이다. 외벽에 비하면 차라리 옥상 난간은 이들에게 편안한 곳이다.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강풍도 작업자들을 긴장시킨다. 사람이 네, 좀 무섭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려가자. 네, 오늘도 하루 벌자. 80m 상공 위, 아찔한 세상 밑으로 몸을 던진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얇은 나무 널빤지에 몸을 싣는 이 순간 가장 두렵다. 매일 타도 탈 때는 항상 거기 나. 오전 9시, 긴 준비 작업을 마치고 외벽 청소가 시작됐다. 작업자들의 발 아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제 한번 닦으면서 다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런 경우에 좀 빨래하면 대략 1시간. 예, 오래 걸리는 건물은 한 3시간, 2시간짜리도 있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느껴지는 높이다. 건물 외벽에 매달린 사람들, 마치 스턴트맨을 보는 듯하다. 작업 방법은 먼저 물을 적시고 그 다음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스퀴지로 물기를 제거한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고공 작업은 고난이도다. 한순간도 몸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7명의 작업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좌우로도 움직인다. 가로 3-4m 되는 외벽을 동시에 청소하면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할당된 작업량이 만만치가 않다. 아, 매번 그래도 관리해도 서울에 먼지가 많은지 좀 많이 앉아있거든요, 먼지가. 썩 좋진 않아요, 건물 상태가. 주로 업무 시설로 사용되는 이 빌딩의 외벽 청소는 가을 이후 6개월 만이다. 외벽 청소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에 자주 하기가 어렵다. 건물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건물 부식을 막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몸을 가누기 힘든 외벽, 이들의 손과 발을 대신해주는 것이 있다. 상, 하, 좌우 어디를 가든 압착기가 따라간다. 압축기를 계속 잡고 계셔야 되나 봐요. 네. 왜 그래요? 아, 이걸 잡지 않으면 바람에 몸이 밀려가니까 자꾸 옆으로. 이게 몸을 고정시켜줄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압착기가 꼭 있어야 돼요. 로프 공에게 압착기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외벽에서 몸을 이동시켜줄 뿐 아니라 강풍에서도 이들의 몸을 지탱해준다.
그러나 숙련된 로프공이 아니면 앞잡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앞잡기를 떼어낼 때 압력을 세게 받아 공중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다행히 금방 제자리를 찾아간 작업자.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라 작업자들은 별 미동이 없다. 외줄에 몸을 맡긴 지 40분쯤 지난 시각. 가든 발걸음을 멈춘 행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린다. 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느낌 들고요. 진짜 돈을 많이 줘도 얼마나 많이 줘도 절대 못 해요.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좀 되게 위험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구도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고공 외벽 청소. 이들도 처음 외벽을 탔을 때는 과연 가능한 일일지 막막했고 두려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은 단련됐고 이제 그들은 적당한 긴장감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천직이라 여긴다. 그런데 이때 괌 소리가 허공에 흩어진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청소 도구를 놓쳤다. 경직된 몸으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손목에 힘이 풀린다. 야, 조심해! 높이가 있다 보니 가벼운 물건도 부서질 만큼 충격이 크다. 이 도구들이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이게 높이 때문에 이게 가벼워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선 조각 나요. 그다음에 뭐 사람 인도 쪽으로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죠. 사람인데 인명 피해가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고심을 다시금 실감한다. 도구가 없으면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청소 도구를 올려주는데 이때도 로프를 활용한다. 그나마 도구가 떨어진 곳이 인도가 아닌 건물 난간이라 다행이었다. 고공 작업에는 자신의 몸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에 촉각이 곤두선다. 무사히 새 청소 도구를 전달받은 작업자 한시름 털었다. 수십 수백 번 숱하게 오르고 내린 외벽이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무섭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음이 좀 편안하다 할까? 그러니까 그 인간 본능의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는 건물 옥상보다 지상이 더 가까워졌다. 23층, 80m의 높이를 한 번 타고 내려온 시간은 오전 10시쯤. 땅에 발을 디디는 게 한 시간 만이다. 땅에 발이 딱 닿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뭐 무사히 내려왔다 그런 심정이죠 뭐. 내려오시면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어깨 아프고 첫 줄은 힘들어요. 아무래도 몸이 풀어져야 되니까. 첫 줄이 제일 힘들어요? 네, 첫 줄이 힘들어요. 손도 시렵고 좁고. 겨운에 쌓인 먼지가 새카맣다. 홀이 그만큼 공기가 안 좋다는 거죠. 한 줄 닦았는데 물이 깨끗하단 물에서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요. 이들의 작업이 헛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몇 번을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마다 다른데요. 네. 많이 할 때는 10번. 이번에는 한 4번 정도 타고 있어요. 4번 정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 옥상을 향해 간다.
이들의 작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하루 7시간 동안 이렇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가는 로프공의 작업은 때론 위기와 때로는 희열을 맛보는 인생과도 닮아있다. 옥상은 안락한 휴식처가 된다. 어, 이런 거 안 돼요. 너. 힘들어요? 힘들죠. 겁나 힘듭니다. 한번 스탑하면 완전 뻗어버리네요. 예, 허리에 원래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허리를 이렇게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보긴 좀 안 좋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몸의 중심축인 허리에는 늘 무리가 간다. 이들에게 허리 통증은 고질병이다. 아우, 허리야. 괜찮다, 이제. 감사합니다. 허리가 많이 무리가 가나 봐요. 예, 허리가 많이 무리 가죠. 예. 온몸을 쓰는 거라 몸이 아주 팍 몸이 아주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 그 손마디가 붙더라고요. 여기 좀 관절이 좀 이렇게 좀 뿔럭뿔럭하잖아요. 이게 좀 붙더라고요. 고층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를 떨어뜨리면 밑에가 위험하니까 그걸 이제 꽉 쥐고 하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힘이 그러니까 손에 무리도 가고 좀 그렇죠. 다시 외벽을 탈 준비를 서두르는 이때 강한 바람이 작업자들을 가로막는다. 바람은 외벽 청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다. 고층이다 보니까 바람 불면은 사람 몸이 날리니까 다 날아갔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 작업하기도 힘들고 몸이 왔다 갔다 계속 바람에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로프 하나에 생명을 맡긴 이들에게 바람은 큰 장애가 된다. 유리가 하나 남잖아. 줄 풀려줄 것 같은데 네 개가 다 꼬였는데. 꼬였어요? 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강풍에 로프가 제멋대로 꼬여버렸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가서 타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타면서 어떻게 풀어요? 고인가를 이제 끌어올리면서 풀어줘야 돼요. 쉽지가 않네. 네, 힘들죠. 그때 이제 조금 고생 좀 하겠는데 이번 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은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번엔 눈발까지 날린다. 짓궂은 봄철의 날씨가 이들을 쥐락펴락한다. 눈발이 잦아들자 곧바로 난간에 오르는 이들. 더 이상 작업을 지체할 수가 없다.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날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주어진 조건이 늘 최상일 수는 없다. 바람이 잦아들길 바라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작업을 이어간다. 그러나 예상대로 난항이다. 작업은 엉킨 로프처럼 점점 꼬여간다. 가만히 있기도 힘든 공중. 그렇지. 아슬아슬 실타래처럼 엉킨 로프를 풀어낸다. 비켜.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로프. 이제 한시름 놓았다. 작업자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로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프가 엉켜버리면 간격이 좁아지면서 공중에서 작업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바람을 온몸으로 막으며 두 번째 외벽 타기가 서서히 마무리돼간다.
작업한 지 3시간, 꽃샘 추위에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든다. 이런 거는 좀 바람이 불다 보면은 줄이도 가까우니까 많이 붙어도 꼬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황 안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도심에 오후가 찾아왔다. 옥상에선 오래간만에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푸짐한 밥상 대신 단촐한 간식이 전부다. 외벽을 타는 이들에게 과식은 오히려 화가 된다. 건너편에 건물을 응시하는 작업자들. 쉬었다 쉬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봄철은 외벽 청소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다. 지금 삼숙인가 봐요. 여기저기 다 외벽 청소하고 있네요. 네, 지금이 한참 바쁠 때예요. 날로 다양해지는 도심의 건축물은 이들에게 늘 새로운 도전이다. 건물이 화려해질수록 작업 난이도도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노동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이 줄을 걸고 뭐 그런 위치부터, 그다음에 뭐 체력도 많이 쓰고 뭐 위험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사람들 양복 입고 이렇게 일하는데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좀 틀려요.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이 힘든 거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는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이 잦아든 오후, 그 자리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는다. 햇빛이 반갑지만은 않다. 한낮에 햇빛이 유리에 반사되면서 외벽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물을 뿌리면 바로 말라버리는 탓에 작업 시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7명의 작업자들은 건물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빠짐없이 외벽을 청소한다. 오후쯤 되면 손에는 감각이 무뎌지고 건물을 디디고 있어야 하는 발도 서서히 통증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때 다급하게 뛰어가는 작업자.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졌다. 용호야! 아들 빠졌다! 아들 빠져서 내려가! 언제부터였을까? 받침대가 사라져버렸다. 로프는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아들 빠졌다고! 수십 미터의 건물 외벽. 위태로운 로프에 몸을 맡긴 작업자. 도심 한가운데 작업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졌다.